지난 4월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한울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이명박 대통령에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당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다른 탈북자들도 매일같이 고통과 시달림을 받고 하루하루 아니 한 시간 한 시간 가슴을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송되지 않고 다만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지금 북한에서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남한에 전화를 걸다가 북한 정부에 붙잡혀 총살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죄 같지도 않은 일로 고문도 당하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는 그 북한을 하루빨리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남과 북이 통일되면 목사가 되어서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부모 형제 북에다 두고 혼자 타국에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당신 순교당한 지하교인 가족들을 생각해주세요. 할머니, 삼촌,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하고 김일성 동상에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형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어 증산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었었는데 그 교도소에서는 하루에도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맞아 죽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인민들을 구해주세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자유의 나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 동족들에 대한 북받치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슬픔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을 가지고 낯선 땅에서 힘들게 적응하며 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의 작은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도 같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탈북민들이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이 통일 후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8.15 통곡 기도대회를 통해 우리로 탈북자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북한 동족들이 구원받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